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같이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으면서 인사를 하는 네. 저희만의 그런 제 친구들과의 그런 말인데 엘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. 제가 오늘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단어는 소확행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아니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단어는 알잘딱갈센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확행 네, 소확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사롭고 소소한 무언가를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살을 받는 거 그런 게 저만의 소확행이고요.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 때쯤 해가 지는 걸 바라보는 것도 저의 소확행입니다. 뭔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소확행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바쁘다 바빠 현대생활이니까 너무 바쁘게 서로 지내다 보면 안부를 묻기에도 너무 바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서로 별일 아닌 것처럼 안부를 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.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같이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으면서 인사를 하는 저희만의 그런 제 친구들과의 그런 말인데 팬 여러분들도 의미는 잘 아시더라고요.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잘딱갈센이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한국 분들도 사실 잘 몰라요. 이게 줄임말인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뭔가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끝! 엘르 4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때 만나요.